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3단 팸플릿과 도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을 소개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전시를 소개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좋은 팸플릿은 팸플릿 하나만 보더라도 작품의 깊이와 정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에 남는 3단 팸플릿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트렁크 갤러리에서 열렸던 접촉지대 피부, 피부에서 피부로 전해지는 타자들의 웅얼거림, 김미루 작가님의 개인전 팸플릿입니다. 김미루 작가님은 피부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피부로 타자의 세계를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 자아를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작품 사진을 보시면 나체의 여성이 축사에 있는 돼지와 엉켜서 피부를 맞대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진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느끼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팸플릿은 2015년도 베이징 아트페어에 출품되었던 애덤 니트의 팸플릿입니다. 이 작가는 제가 예전에 어시스턴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접한 작가인데요. 마티스의 강렬한 색감과 피카소의 작품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팸플릿도 기존의 하얀색의 팸플릿과 달리 검은색 바탕이라서 작품이 더욱 돋보이는 매력적인 팸플릿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도 작품을 보았는데 작품을 보고 바로 멈춰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했던 작업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팸플릿은 2018년도에 홍익대학교 문헌관에서 열렸던 신선우 작가의 크리올 개인전 팸플릿입니다. 신선우 작가는 화면 안에서 다양한 장소와 역사적 산물을 오브제로 배치하는데요. 관객으로 하여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재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인팅 또한 신선우 작가 특유의 자유롭고 절제된 색감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록을 몇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도록은 2011년도에 신한갤러리에서 열렸던 정효영 작가님의 앵콜 미스트 에이지 개인전 도록입니다. 작가님은 과거의 희미한 기억을 드로잉으로 옮기고 장난감이나 모터, 와이어 등의 조각을 커튼이나 천 등으로 덮어서 바느질로 한땀 한땀 꿰매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 이미지의 형상들이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굉장히 낯섭니다. 또한 손바느질로 완성된 작업들의 마감 또한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전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팸플릿은 포토넷에서 발행된 이혁준 작가님의 인간의 숲 팸플릿인데요. 여기에는 작가님이 세계 각국의 숲을 다니시며 찍어오신 숲 연작 시리즈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장소의 숲을 하나의 숲인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새롭게 구성된 숲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익숙하면서도 조금 낯선 숲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숲에 길을 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작가의 말처럼 작품의 곳곳에 인공적인 흔적들도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흔적이 안 닿은 숲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인공적인 요소들이 야생의 숲을 구성하는데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도 받는데요.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작가가 숨겨놓은 다양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팸플릿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팸플릿은 2013년도 선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열렸던 신선미 작가님의 개미요정 다시 만나다 팸플릿입니다. 신선미 작가님은 전통적인 채색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이 팸플릿에서는
한복을 입은 다양한 인물들이 작은 크기로 변해서 현대인의 평범한 일상 속에 등장합니다. 구도도 재미가 있고 탁월한 묘사와 작가의 유머를 볼 수 있는 팸플릿입니다. 다음 팸플릿은 2010년도에 덕원 갤러리에서 진행된 인디 머신 최종화 작가님 개인전 팸플릿인데요. 저는 작품과 팸플릿을 고향 창작 스튜디오에서 보았고요. 인상적이었던 전시였습니다. 작가는 휴지 끊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등과 같이 평상시에 우리가 손쉽게 했던 것들을 다양한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비실용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기능을 돌아가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접하고 활용했던 것들이 다양한 방식을 거쳐 이르게 되었고 기존의 시스템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를 의심하고 모든 원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팸플릿 또한 작업 구성에 필요한 드로잉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12월에 진행된 스페이스 오브 메모리 권경엽 작가님 도록입니다. 권경엽 작가님의 그림에는 어린 소녀들이 등장하는데요. 롤리타 신드롬을 불어일으키는 작품들은 미성숙하고 중성적이며 심약한 소녀들의 이미지가 시선을 끕니다. 저는 가나트 센터 오픈 스튜디오 때 작품들을 감상했었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보니까 단순히 인물들의 묘사가 아름답고 좋은 차원을 넘어서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스한 색감이 그림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팸플릿과 도록을 다뤄봤는데요.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보고 내용도 요약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모두 다루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색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